자리 무릎 선수를 잡아낸 바가 있습니다. 자, 과연 그때 밀어주었냐 아니냐, 스티브 위카드는 어떤 느낌일지 자 경기 한번 만나보죠. 그런 포인트가 중요해요. 잽과 잽 사이에 반식의 퀵훅 이런 것들이 한 번씩 터져줘야 됩니다. 정말 어려운 이야기지만 나와줘야 돼요. 자, 난이도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난이도 있는 기술이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 어렵다는 얘기고요. 홀드 로킥 확정! 저 홀드를 정말 이제 패치를 안 한 걸 보면 그냥 냅둬 봤습니다. 그러니까 JDC를 보면 자기가 네. 주도하는 거리에서만 딱 보여요. 네. 와, 이거 야, 이렇게 걸렸어요. 결국 1라운드 퍼펙트! 왼발 왼손 컴비네이션이 중하단 상단이 다 있기 때문에 찍을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이거는 PC간의 플레이스테이션이기 때문에 반응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좀 달라졌어요. 네. 그러니까 지를 땐 지른다 오늘은. 오, 이거 콤보 약간 애매한데요? JDCI 선수가 오늘 지르는 타이밍을 보면 데인저러스 어퍼라는 기술을 쓰고 있는데 네. 저 기술이 상단에 피해요. 그러다 보니까 퀵쿡을 뻗는 타이밍에 한번 맞춰주면 무릎 선수의 퀵쿡 타이밍이 한번 더 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 전에 뭐 무릎 선수에도 머덕의 숄더처럼 네. 상단을 무시하고 들어가는 본인의 주력기 리스크는 있습니다만 그걸 써야 된다는 거고. 그렇죠. 자, 결국 그게 득점이 됐었고요. 이거 와 숙이네요. 아, 쉽게 갈 수 없죠. JDCI 선수가 오늘 머리 선수에게 보여줬던 이제 왼발 파생기, 그러니까 자세를 잡고 레이지 드라이브 로아이를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앉아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1대1 타이밍에 성공했던 무릎 선수였고요. 아, 제디시안 선수 보세요. 이게 들어가다 가드를 하니까 퀵쿡이 못 나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뻗게 만드는 걸 노리고 있다 보니까 그걸 또 아니까. 그렇죠. 대놓고 지를 수가 없는 거죠, 무릎도요. 그리고 사실 퀵쿡의 후딜이 적긴 하지만 막혔을 때 마이너스 프레임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프레임 싸움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디시안 선수는. 자, 이번에 그래도 유효탄을 내면서 벽에 가둬놨습니다. 여기서 스매시 계속 쓰는 것도 좀 불안한 게 손패링이 또 존재를 해서. 오! 자, 그러면서 일단은 추가타 나올 수 있는 그림. 네. 와, 잘 막아요. 아, 이거 하단 막았어. 야, 이거! 뒤에서 로키가 되면 끝나거든요. 와! 되는 날이에요. 되는 날이에요, JDC야. 왜냐면 저기서 웬어퍼 파생기로 마마라간을 쓰는 건 정말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렇죠. 이게 조금만 어긋났으면 본인이 당하는 그림인데. 네, 막히면 죽거든요. 이게 들어갔어요. 자, 계속해서 압박 들어갑니다. 이거! 이런 횡진 퀵쿡이 터져줘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 진짜 JDCI 경기를 중계하면서 지른다는 표현을 저는 거의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자, 오늘은 진짜 그 완급 조지를 줬습니다. 이렇게 대피기 깔다가 데인저러스 어퍼 나오는 거예요. 자, 보죠, 보죠. 자, 레드가 있긴 합니다. 와! 근데 그걸 때렸어요. 결국 이 데이타임. 자석 같은 퀵쿡. 정말 빨려 들어오게 합니다. 블랙홀 퀵쿡이에요. 잡기? 이거 뒤로 걸로 만드는데 JDCI. 네, 기다리네요. 기다렸어요. 자, 들어올 때 퀵콜 계속 노리고 있는. 그래도 상대가 예상을 해도 결국 퀵콜 때려야 되는 거고. 그렇죠. 무릎 선수 입장에서 기원권을 지금은 많이 쓸 이유가 없어요. 퀵콜만 써도 되거든요. 어차피 상대의 피 기술이 안 좋은 거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퀵콜.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가드를 다 하고 있어요, 무릎 선수가. 다 맞겠단 마인드예요. 자, 들어와라 이거에 좀 손을 좀 가져와요. 네. 와, 버티 가드로 2타 다 숙여요. 자, 때리고 다 맞고 때리고. 맞았다, 일어났다, 때리고, 일어났다. 때리고. 근데 왼발 본기로 찍어주네. 왼발 무릎 맞으면 안 돼요. 그것만 안 맞으면 돼요. 자, 젯킥 이후에 다시 한 번 젯킥! 왼발 왼손! 자, 짜잔! 무릎! 와... 야, 짜잔하게 정말 공...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한번 보죠. 여기서 만약에 2대0까지 코너에 몰린다면 JDCR이 오늘의 기세가 좋았다 하더라도 네. 아마 브레이클리스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뭐 드라곤 오프 생각도 날 거고. 그렇죠. 리노이도 생각날 거고. 거잖아요. 자, 웨너퍼트 일단 들어갑니다. 시기맹! 이거는 아, 하네요. 이게 왜 말도 안 되는 행동이냐면 제트킥 몇 번 깔았는데요, 지금까지. 그냥 그 이 직전 라운드만 네 번 깔렸어요. 네, 근데 저거를 시기맹을 돌아버리는 게 무릎 선수예요. 자, 중반부터 나오진 않을 것이다. 심리전 통했고요. 이거 다 맞겠다 마인드거든요. 와, 아주 좋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반시계 가드로 왼발을 피했지만 저때 제트킥 쓴다고 해서 들어가는 타이밍은 아니에요. 빠르게 가드했거든요. 야, 근데 뭐 라운드 초반부터 시계맹을 쳤다는 건 네. 앞으로 네가 제트킥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떠나라고. 네. 엄포를 놓는 거라서요. 제트킥 그러니까 써라. 네, 쓸 수밖에 없죠. 그러나 맞지는 않고 있어요. 물론 저희 가드가 되면서 압박을 주고 있긴 합니다만 킬치 하나 하고 있습니다, 무릎. 자, 그래도 이번 라운드 푸딩이 괜찮습니다, JDCI. 네. 이제 원잽, 원투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이러면 엇박자 퀵쿡이랑 반시계 퀵쿡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일단은 그렇죠. 퀵쿡 중간에 메이브 좋았고요. 레이지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분명히 한 방 있습니다. 자, 진짜 큰 개수를 노리는 걸 알고 잘 걷어내는 JDCI. 지금 퀵쿡을 많이 쓰고 있다가 갑자기 기원권을 좀 쓰기 시작했는데 기원권 막히고 더킹했을 때 결국 미들킥이랑 로우킥이 이지를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프레임 때문에 한번 이그룩을 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돌고 돌아서 다른 그림이 나올 때가 됐어요. 네. 자, 원원투. 어우, 원잽 견제. 아, 근데 저거리도 참 JDCR이 네. 잘 갉아먹네요. 아, 그리고 JDCR 선수가 지금 보면 원원 잘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스키브한테 좀 약점 중에 하나예요. 자, 완급 조절합니다. 또 공격조로 가요, JDCR. 네. 가죠. 백제심이 한 번 더 들이대고. 와, 지금 계속 원잽 리치만으로. 오! 자, 그러나 이득권은 무릎이죠. 자, 이거 콤보 들어가면 레이지입니다만 상황이 안 좋죠, JDCR. 자, 가드 가드 그리고 네. 원전 욕심나는 건 로우킥. 자, 그 몰라의 마지막 컴백. 욕심나는 건 로우킥. 아, 결국 JDCR. 이 로우킥은 욕심이기도 했습니다만 써야 됐죠. 오, 하이킥. 자, 짬발 잘 들리네요, JDCR. 그러니까 이 둘이 만나면 재밌는 게 비슷한 양상이니 조금의 차이로 주고받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서로 노리는 게 매판 달라져요. 네. 자, 이글크로 더티는 아낍니다. 계속 아낍니다. 와, 느리. 자, 바로 마지막 라운드를 끌고 가는 무릎입니다. 무릎 선수가 오늘 저거 많이 보여주네요. 가만히 퀵쿡을 헛친 다음 플리커 자세에서 기다렸다가 퍼크래시.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뻗게 만들고 그 턴을 노리는. 네, 자세를 잡으면서 나 아무것도 안 한다 보여주고. 자, 그런 설계를 무릎 선수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자리를 바꾸고 싶은 무릎인데. 와, 하단 정말 많이 쓰지도 않았는데. 측면벽 콤보 잘 때리네요. 오히려 좋아요 지금은. 자, 둘 다 경기를 미쳤습니다 지금. 네, 하단 스매시. 자, 이걸 또 때리는 JDCR. 이러면 봐야죠. 한 번의 심리가 끝납니다. 자, 벽입니다. 벽인데. 자, 일어나서 일어나서 과연 퀵쿡 조심해야 돼요. 자, 퀵쿡을 의식하고 있어요 지금. 네, 의식하고 있어. 그래요. 만들어요. 와, 무릎 선수가 바꿨어요. 움직임을 자, 바꿨어요. 잠기 풀고 풀고 맞다 그러다. 아, 무릎. 마지막에 하나 설명을. 무슨 이런 경기가 있나요? 진짜 이게 네. 뭐 당연히 말이 되는 거라면 철권은 막히는데.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싸움을 놓고 본다면 이건 정말. 대단한 수였다. 그렇죠. 마지막 한 수는요? 가끔 그 본능적이게 시키는 마음이 시키는 그 퀵쿡이 있어요. 야, 근데 이게 지금 2대0인데 사실 스코어는 네. 2대0의 느낌은 아니에요. JDCR이 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요. 그렇죠. 지금은 정말 박빙의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 번 실수하면 지는 매치입니다. 원투원. 자, 홀드 안 하고요. 저기서 홀드 안 하고 하단도 많이 쓰는데 무릎 선수가 기다리고 있네요. 자, 일단 여기서 일단은 돌고 돌아서 또 이제 어떤 그림이 나올지 몰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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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요 자꾸. 네. 지금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내용이 저건데 저거를 네. 무릎 선수 노릴 줄 알아서. 그러니까요. 그게 근데 난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네, 너무 높아서 사실 정을 맞출 수가 있느냐인데 그걸 맞추니까 거의 입철권이거든요. 근데 합니다. 무릎 선수는 합니다. 자, 웬어퍼나 하단만 긁으면 되는데 피해서 이기네요. 안파킹에서도 여러 가지 그 재료 중에서 스테이브는 좀 어렵다고 말했던 게 네. 방법이 저게 있는데 있는데 저게 어렵기 때문에 좀 이거는 난해하다. 근데 그걸 했어요. 그렇죠. 그 상황 자체를 만들기가 너무 어려운데 무릎 선수가 합니다. 계속 기어까지 타서 냈고. 자, 벽에서 아직 남아있는 게 있죠. 더티 스매시가 남아있잖아요. 자, 진짜 아직까지도 안 쓰고 있어요. JDCR 선수가 이제 슬슬 웬어퍼 파생기 못 써요. 와, 한단 막히면서 많은 걸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 이제 슬슬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JDCR 아무것도 안 먹히는 그 시점이 왔어요. 제트킥은 오늘 그냥 가드로 다 끊기긴 하고 있습니다. 또 들어올 와, 때 대박이네요. 들어올 때 이렇게 마무리. 그러니까 무릎 선수를 상대하다 보면은 그 시점이 와요. 안 먹히네. 네. 그땐 사실 캐릭 바꿔야 돼요. 자, 로킥. 와, 근데 이게 브라켈리스에스를 만약에 3대0으로 나가면 네. 이건 JDCR이 아무리 좋은 기세로 지금 전승으로 올라왔어도 이거는 진짜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드라군 오프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은 이번 라운드는 간만에 체력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JDCR 선수가 지금 좋은 싸움을 하고 있진 않아요. 붙어서 지금 원잽 웬어프 이런 싸움하고 있는데 그럼 거기서는 퀵코 카운터를 가진 스티브가 유리하거든요. 그러나 지금 저 움직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줄거리에서 뻗는 기술들이 안 먹히니까. 그렇죠. 이게 뭐 그 전에 보여줬던 거리 다 막히니까. 네. 그러면 이런 습관이 나오는 거죠. 퀵쿡! 들어올 때 퀵쿡! 벽 하나요? 벽 하나요? 와, 이거 보내고. 설마 또! 설마 또! 또 네. 이렇게! 더티 아크나 따뜻했어요! 그렇게도 또 더티까지! 레드! 서로 레드! 자! 자, 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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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방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자, 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안방! 브라켈리스 떠나요! 막았어! 경고리스! 이걸 해냈습니다! 와, 방법이 처음 봐요. 처음 봐요. 그러니까 간절한 표정은 가끔 나오는데 네. 저 정도로 뭔가 얼굴에 진짜 무슨 근심 가득한 저런 진지한 표정은 잘 못 봤거든요. 자, 결국 1세트 시작합니다.
자 이제 진짜 진정한 1세트입니다. 시작됩니다. 어우 이런 거를 꺼내는 게 브라켓 리셋됐다고 아까 첫 번째 세트에 보여줬던 거 하는 건가요? 자 그러면서 지금도 또 퀵쿡이 명중! 네! 자 콤보 잘 때리고 더티 한번 막았던 거 그 자체가 맞았던 거 자체가 되게 위협적이에요. 자 그러면서 일단 달려들었을 때 계속 압박! 네. 10라운드 난타전! 못 들어가요. 자 서로 난타전이에요. 하지만 먹어야 돼요. 균열을 내는 JDCR! 왼발 무릎뿐인데 아... 와 근데 오늘 무릎 선수가 진짜 뭐랄까요? 지금 앞선 경기보다 지금의 경기력이 네. 몇 배는 단단해 보입니다. 아, 진짜 너무 단단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는 정말 좀 무적에 가까운 포스를 내뿜거든요, 무릎 선수가. 아니 스티브가 진짜 다루기 어렵지만 네. 이 정도 경기만 된다면 그렇죠. 진짜 뭔가가 벽을 느끼게 할 수는 있거든요. 자, 하지만 다시 한번 균형감을 이게 유리한데도 JDCR 선수가 외너프 하나 뻗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퀵쿡 맞을까 봐. 네, 이럴 때 역전 많이 됐어요, 오늘. 더티! 아, 실수! 또 더티 나와요! 더티 두 번! 또 더티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여기서 욕심이 나거든요. 네, 욕심이 나죠. 네, 욕심 그러니까 무릎이 더티 스매시를 두 번 쓴 것부터가 네. 어렵다! 어렵다. 네. 자, 여기서 홀드 안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기서 하단이 한 번씩 나옵니다. 일부러 카운터 내려고 한 거예요. 움직임과 공세를 동시에. 잠깐만요. JDCR 갑자기 흔들려요? 여기서 웨너퍼도 쓰면 좀 어렵습니다. 자, 퀵쿡 맞으면 난리 납니다. 퀵쿡 맞으면 난리 납니다. 거리에서 왼발이나 로우킥 해야 돼요, 이거는. 자, 거리 붙고 네. 이제 들어가려는 지금 무릎 선수가 이건 어렵죠. 네. 그러니까 JDCR 선수가 스티브가 유리한 상황인데 본인 체력이 많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어요. 네. 자, 간만에 리드합니다. 2대1 JDCR. 네. 근데 언제 퀵쿡 나올지 몰라서 JDCR 최대한 버티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들킥이나 제트킥은 유효타가 거의 없네요. 그리고 그거를 쓰면 퀵쿡의 프레임 상황이 그러니까요. 쉽게 지니까. 예. 거리도 또 주지도 않을 뿐더러요. 네. 이지 겁니다. JDCR 선수가 이런 행동을. 자, 질러야 된다. 네,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단 돌리고 중단 돌리고 이번엔 하단 와! 돌리고 그러면 균형 내고 그러면 어느샌가 이렇게 1세트를 가져가는 거죠. 와, JDCR 이 심리전은 계속해서 긁고 백대시. 잠깐만요. 무한맵을 골랐어요. 무릎 선수가 골랐나요? 자, 그걸? 이거 진짜 기본기가 뭔지 한번 붙어보자는 건가, 이거? 야, 이거는 진짜 한번 정말 짱게 짱게 한번 해보자는 건가, 이거? 아니, 근데 JDCR 선수 무한맵 좋아하잖아요. 자, JDCR 여길 데려왔어요? 네! 여기 홈그라운드 수준입니다. 자, 보죠. 그 기본기, 거리재기 누가 더 우위에 있는지! 저는 사실 여기서는 박함람이 좀 더 좋다고 생각해요. 왼발까지만 계속하면 되니까.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퀵쿡 카운터 내기가 더 어려워지는 게 여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체력을 갈가먹히면 이렇죠. 이 길이, 네. 이 지성 어떻게 할 건지. 저거를 그러면 붙어서 카운터를 쳐줘야 되는데 붙는 과정까지의 그 왼발 견제를 어떻게 뚫어내고 원원의 프레임을 어떻게 이겨낼 거냐는 말이죠. 자, 이렇게 왼발 견제. 네. 그러면 짧게 치고 거리 벌리고 다시 한번 왼발 준비. 계속 이렇게. JDCR 무한맵 좋아해요. 사랑합니다, 이 정도면. 자, 그간 그네 왔죠. 졌을 때마다 갔던 바로 그곳. 그러니까 스티브 유저들이 파카남과 할 때 하는 말이 무한맵이 어렵다. 네, 이건 무조건 타임업이에요. 웬만하면 이 맵은. 야, 자, 1대1 라운드 JDCR. 역시나 무한맵에서의 JDCR 굉장히 강하네요. 거리 조절을 잘하고 있고 결국 데미스함 한번 이기고 무릎 선수가 지켜내면서 퀵쿡 배리어를 까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 맵을 데려온 거죠. 네. 백대시 치면서 들어올 때 퀵쿡을 깔아놓고. 자, 근데 넘어지기 위험해요. 김리치는 가단다. 넘어지기 위험하고. 자, 자기? 자, 일단 간보죠. 네. 들어올 때 퀵쿡 노립니다. 잔잔하게. 노립니다. 잔잔하게. 네, 와야 되는 건 JDCR. 네. 오라는 거죠. 와! 때렸어요! 여기서 시어링 아이가 들어가네요. 야, 시어링 아이가 진짜 간만에 한번 들어갔고. 네. 이전 세트에 나왔던 타이밍과 정확히 일치해요. 무릎을 읽은 느낌. 이대형 직전 이대형. 와. 아니, 무릎 선수를 파악할 수 있는 선수군요. 저 상황을. 아, 근데 이 둘은 진짜 옛날부터 그러긴 했지만. 네. 진짜 이게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 경이로운 그림이 연출이 되네요. 그러니까 재밌을 수밖에 없고 소름 돋네요. 진짜 경기력에 미들킥! 미들킥! 이제 미들킥만 깔겠다 마인드를 자, 보여주고 돌고 돌리죠. 그러면서 제트킥까지 네. 하단, 중단, 상단 돌려주고 있습니다. 와, 이제 웨너퍼 2타 파생기 안 써준다고 생각하고 그쵸, 그쵸. 이때쯤에 한번 쓰거든요. 네. 자, 계속 긴 리치로 갈가먹고 들어와 걷어내고 때리고 뒤태 레드! 자, 조심해야 돼. 왼발 나오면 이거 웨너퍼 설마 이거 되나요? 되나요? 있나요? 무릎 있나요? 자, 일단 한번 견뎌내고 하지만 없습니다. 결국이 돼요.
결국 무한맵의 선택이 역시나 팍팍했었거든요. 네. 자, 3대5 리셋을 시킨 상대에게 벌써 두 개의 세트를 갚아줬습니다. 그리고 슬슬 JDCI 선수가 미들킥 많이 뻗잖아요. 뻗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타이밍, 퀵쿡 타이밍을 읽었다. 안 쓰는 타이밍에 들어가면 되잖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위협적인! 자, 그 메뉴가 나왔고 JDCI 선수가 돌고 돌아 저거를 결국 맞출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니, 그 정도로 지금 경기 수가 많은데 아직 더 있나요? 더 있나요? 더 있어요, 지금? 아, 이거 안 나온대요. 다운로드가 반대로 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JDCI도 숨겨둔 게 있어요. 와, 지금 이제 웬어퍼에서 파생기로 이지선 다가온 모습 보여주고 홀드 심리를 막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릎산 선수 내밀기 애매해. 실드 내밀었어요. 네, 그리고 네. 아직 여유가 많은 JDCI 이럴 수 있죠. 이렇게 자, 이거 하단 쓰는데요. 로우키가 좀 끝나야 돼요. 짬바라 내놓으면 안 돼요. JDCI 가져가요. 아직 무릎 선수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벽에서 이지선 다가 남아있습니다. 자, 정말 저 체력으로 역전할 수 있나요? 안돼! 결국 JDCR이 올해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와, 진짜!